지난 시간 울산 중구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렇게 큰 대로가, 그렇죠. 태화강 쪽으로 가는 이런 큰 대로가를 가다 보면 여기, 그렇죠. 중구 성남동의 핵심인 시계탑을 기점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은요. 이 성남동 시계탑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가서 넓은 그렇죠.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요. 이렇게 골목마다 예쁜 카페와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렇죠. 음식점이 발달되어 있고요. 또 여기 근처에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식당들도 많으니까요. 곳곳을 둘러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저희가 먹고 나면 이제 배도 좀 가라앉히고 좀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시계탑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가십시오. 네. 여기가 뉴코아 백화점이 있고요. 그 근처로 지나가면 여기가, 그렇죠. 극장도 있고요. 쭉 올라가면 이곳이 바로 젊음의 거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. 자, 시계탑에서 대각선으로 가는 곳이죠. 요렇게 가셔도 되고, 요렇게 가셔도 되고, 요렇게 골목으로 가셔도 됩니다. 네, 이 청춘의 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곳에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노래방과 다양한 놀이시설들을 볼 수 있는데요. 2층쯤에 있는 배틀그라운드 사격장입니다. 여러분, 정말 속 시원하게, 코로나 시대에 이 답답한 마음을 뚜두두두두두둑 하고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죠.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이곳이 바로 배틀그라운드 사격장입니다. 내부가 아주 화려하고요. 화려한 조명과 널찍한 공간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와,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를 총으로 빡빡빡빡 죽일 수 있다면 정말 통쾌할 것 같은데요. 여기 있는 총도 보이시죠? 진짜 총이라고요? 아니요.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허하지 않습니다. 허하지 않습니다. 많은 총들을 가지고 오늘 정말 시간 시원하게 바바바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코로나여서 갈 데 없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저희가 각각 쓸 총들을 이렇게 소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. 네, 아! 그리고 여기 눌러 길이 들어가시면 되고. 자, 그리고 내분과 요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자, 요 그림이 뭐냐면은 조준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거든요. 자, 요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고. 네, 역시나 친절한 설명은 이어집니다. 언제든 혼자 가셔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액션과 함께 시작된 사격은 이렇게 전광판을 마치는 효과만으로도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정말 안전하고 신나게 이제 사격을 즐겨볼까요?
네네, 인형 앞에 나온 게 있고, 지금 앞에 있는 게 있고요. 아, 텐션 좀 잡아주세요.